미스터 에브리싱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 요번에 그 총리가 됐네요. 이 친구가 총리가 되면서 이제 세계 시장에 그 태풍의 눈이 이제 사우디 왕가로 쏠리고 있는데요. 아, 이 친구가 그 지난번 그조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가서 원유 증산을 요구할 때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 사진이 전 세계에 뿌려졌는데요. 이 강달러 체계를 만든 게이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. 아,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를 잡으려고 이자를 높인다고 하지만, 아, 미국에서는 좀 원유를 좀 증산하길 원했는데, 아, 오페크하고 러시아가 합쳐서 그 석유 증산이 아니라 감산을 취했고요. 또 뒤로는 위안화도 받겠다, 루블화도 받겠다고 하고요. 거꾸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석유가 싸니까 30% 이상 싸게 수입을 해서 자국 내 석유를 쓰고요. 자국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정상가에 팔고 상당히 그 중동 상인다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S가 그 2017년 왕세자로 책봉대로 그 실질적 통치자로 행동했죠. 왕가의 모든 그 왕자들을 지어 호텔에 잡아놓고 군기 잡아갖고 모든 정권을 자신에게 쏠리게 했고요. 지금 그 살만 빈 압둘 아지드 알 사우드 현 국왕은 이제 87세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하시면서 세계 최고령 군주가 된 상태입니다. 빈 살만 이 총리는 지금 이제 국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정부 조직을 완전히 통치하는 상황이고요. 5년 전그 왕세자의 책봉대에는 그 부총리와 국방장관, 왕실 직속 경제위원장 등그 모든 직책의 중요한 것은 다 맡았거든요. 그리고 그 사우디 경제와 이제 국방 안보 정책 등을 이끌어왔고요. 아, 사막의 그 네옴 시티를 이제 만들어서 석유 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고 있는 친구인데, 이 왕세자의 그 총리 취임으로 그 사우디 경제 및 사회 경제 정책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인 건 맞는데, 문제는 이 친구가 페트로 달러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. 미국은 이때까지 페트로 달러를 그 거부한 나라는 다 망가뜨렸어요. 그래서 페트로 달러와 거부하는 왕가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이 있습니다. 사우디 이 친구가 그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스쿠치를 암살을 지시했다고 지목되면서 그 유럽하고 미국 국가와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. 수적 그 시아파와 대결 구도도 악화 일로이고요. 최근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손잡고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,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또 이란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. 사실 지금 미국은 비상이거든요.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억제 사활을 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원유 감산 결정 직후 아주 화를 많이 냈어요. 이 감산에 따른 오일 쇼크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그 전략 비축유 1,000만 배럴을 방출했고요. 바이든 외정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지난 3월에도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적이 있고요.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. 이란하고의 관계도 좀 풀어서 공급을 늘리면 사우디 왕가가 과연 페트로 달러 때 이어지는 그 왕가 체제가 유지될지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사실 것 아닌가 바이든 싶습니다. 정부가 그 국제 유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11월 선거도 있고요. 이 선거는 물가의 흐름에 따라 좌우될 수 있거든요. 아,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뭐10% 내외에 지금 오르고 있고요. 국제 유가 하락이 그좀 좋아야 주거비, 식료품, 의료비 이런 상승세에도 좀 막을 수 있는데, 오히려 감산으로 휘발유를 부어버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.
지금 미국은 인플레와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은 고민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페더럴 중앙은행의 긴축 고삐는 더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. 이자는 당분간 좀더 오를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사우디 왕가가 미스터 빈 에브리싱이라는 이 친구가 과연 왕가의 위치에 있을지, 미국에선 과연 어떻게 할지 추후의 환경이 궁금해집니다. 감사합니다.